오늘 우리 집에 특별한 부추전이에요. 저번 명절 때 한 박스 사놨던 왕새우 큰 새우를 이게 이제 저기 해동시켜가지고 절반 해서 청자 빼고 이렇게 해서 부추에다가 이렇게 새우를 절반 이렇게 쪼개서 새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우 부추전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부추는 매번 말했다시피 우리 부부가 7, 80 먹은 부부가 이렇게 농사지려면 고기만 먹어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이 부추를 노지에 있는 부추를 1년 내내 잘라다가 겨울에도 여기는 부추가 노지에서 자라니까 잘라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가을에 추수한 파란 토마토를 실려다 두면 그 숙성이 돼가지고 빨갛게 익으면 토마토는 이제 지용성에 비타민 A가 타격 안 되니까 아주 좋죠. 부추하고 토마토하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우를 가지고 이제 껍질 까서 이렇게 얹었어요. 부추에다. 그러면 부추 자체가 철분도 있고 칼슘도 있고 계란 단백질에다가 이제 뭐 그 새우 같은 데서는 이제 단백질에다가 미네랄도 풍부하고 해산물이랑 그래서 이렇게 계란, 새우, 부추전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보통 때 부추전은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녹말가루 넣고 밀가루 묻혀서 계란 하나 깨놓고 넣는데 이건 완전히 계란하고 새우하고 이제 부추하고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죠. 명절 때 이렇게 해서 줘도 좋고 건강에 좋은 아주 고급 식품이죠. 계란에 새우라든지 이런 생선전 같은 것은 고급 음식에 들어가죠.